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도 저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씻고 이렇게 왔습니다. 예, 목요일 자정이 넘었어요. 12시 18분입니다. 오늘도 촬영을 해볼 건데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이 한국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계 교포 래퍼들의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지금은 소속이 맞는지 아닌지는 불분명한데 하이어뮤직 소속인 테드팍, 그리고 예전에도 저도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몇 번 언급을 했었죠. 팔레이패스 피처링 제이팍, 요 세 명의 아티스트가 함께한 댄스 라이크 제이팍 리믹스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사실 아실만한 분들은 이미 아시는 곡이에요. 이 곡이 릴리즈 된 지가 몇 년쯤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테팍이 소속돼 있었던 그 하이어뮤직 컴필레이션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알고 있어요. 오리지널 버전 있고, 제이팍이 참여한 리믹스 버전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댄스 라이크 제이팍의 오리지널 버전 뮤직비디오도 따로 있습니다. 슬럼과 같은 후드에서 찍은 뮤직비디오 있죠? 조회수도 되게 많이 나오고 반응이 꽤나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리믹스 버전의 뮤직비디오로 나온 건데 이게 그러면 한 3-4년 만에 나온 거가 되거든요. 와, 진짜 오랜만에 나왔다. 근데 저도 이 곡을 좀 들으면 뭐 몇 년 전에 나온 트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가장 최근에 나온 릴리즈 된 음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트렌디하고 곡이 괜찮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곡을 기억을 못했다가 원곡 뮤직비디오 있잖아요. 그 슬럼가에서 찍었던 영상을 한번 딱 보고 아 맞아 이거였지 하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사실 팔레이패스나 제이팍 같은 분들은 이제 한 번씩은 다 다뤄본 인물들인데 테드팍에 대해서는 좀 처음 다뤄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분이 하이어뮤직 들어가기 전에도 좀 유명한 래퍼셨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고, 하이어뮤직에 들어가서는 더욱더 이제 인지도가 많아졌죠. 그리고 몇 년 전인가? 1-2년 전인가? 제가 좋아하는 그 여행 유튜버가 있어요. 그 히철리즘이라는 분인데 그분 영상에 테팍 이분하고 팔레이패스 이분 두 분이 나와서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그것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한국계 래퍼들이잖아요.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팍 팔레이패스 피처링 제이팍 댄스 라이크 제이팍 리믹스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근데 이게 왜 오랜 시간 끝에 뮤직비디오가 나온 이유는 좀 궁금하긴 해요. 뭐 구분하기는 싫지만 확실히 한국에 있는 로컬 래퍼들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교포 래퍼들의 바이브는 차이는 있어.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테드팍 이분도 보면 아웃핏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지셨어요. 아마 돈도 많이 버시고 되게 좀 여유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는 래퍼인 것처럼 이제 딱 보여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막 락킹 몽클레어, 막 리거스 막 이런 거 신고 나오시더라고. 언제부턴가 저 제이팍의 아웃핏에는 저 반디드 핑크 바시티 자켓이 한 몸처럼 다니는 것 같아. 제이팍이 나왔다 하면은 아 바시티 자켓, 아 어디 거? 반디드 핑크, 그리고 원소주. 저는 제이팍의 R&B도 좋은데 역시 제이팍이 저 랩을 뱉을 때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래퍼들이 한국 힙합에 많이 알려지니까 좀
한국 힙합이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한국 로컬 안으로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참 그게 좋은 것 같아. 아, 본토에서 이런 느낌을 한국 래퍼들한테도 많이 보여주고 이제 한국 래퍼들이 영감을 받아서 이제는 교포 래퍼들 같은 그런 바이브를 이제 좀 표현하는 래퍼들도 많아지고 있고. 야 이거 근데 한 3-4년 전에 나온 곡 맞아요? 아직도 트렌디해. 근데 비트도 좋긴 좋은데 퍼포머들의 바이브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아. 아 근데 뭔가 뮤직비디오 세트장이 막 차들도 있고 핫한 여자들도 있고 막 이런 분위기들이 분노의 질주 촬영장 같아. 맞아, 항상 탭팍 입은 음악 들으면 되게 바이브가 좋아서 느낌이 좋아. 아 오랜만이네요. 그래 맞아, 저 이분이 예전에 슈퍼스타 K라는 그 한국의 유명한 오디션 TV쇼에 그 옐로우 보이즈라는 그룹으로 출연한 것도 뒤늦게 알았어. 그때 나는 방송을 분명히 봤었는데 거기 멤버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걸 뒤늦게 알아가지고 아 그때서야 이분이었구나라는 걸 알았죠. 예. 근데 테르팍 이브 후기에서 목소리가 너무 유니크해. 가벼운데도 약간 뭔가 탁구공 핑퐁 튀기는 듯한 그런 보이스 자체가 좀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인상적이었어. 근데 이분이 현재 하이유뮤직 소속인가요? 난 그거는 좀 궁금하긴 하네. 교포분들이 만드는 힙합이 바이브가 참 좋아요. 언제나 칠 바이브가 있고 J-팍이 그거를 한국에 제대로 갖고 와서 보여준 것도 영향이 있고 사실 저도 이제 뭐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아시아 래퍼들을 이렇게 좀 보고 있자면은 한국 래퍼분들이 유튜브에서만 봤을 때는 다른 아시아 래퍼들보다는 막 큰 두각을 나타내는 느낌은 솔직히 아니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좀 알려진 아시아 래퍼 하면 뭐 그 중국계 래퍼분 뭐 차이나 맥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뭐 그 크메리칸 래퍼인 뭐 스튜핏 영 이 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텔팍 이분도 많이 유명하죠. 근데 좀 더 한국계 래퍼들이 미국에서도 더 많이 유명해졌으면 좋겠어. 다른 뭐 수많은 래퍼들 뭐 있잖아요. 아 그분도 있다. 베트남계 래퍼들 중에 뭐 샤라 스펜스 이런 분들도 있죠. 그 정도 생각이 나는데 확실히 한국 뭐 케이팝이 인기 있는 것도 인기 있는 건데 생각보다는 저는 한국 힙합도 인기가 굉장히 해외에서는 많아졌다는 걸 느끼거든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도 이런 뭐 한국의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래퍼들 이름도 알고 있는 구독자분들도 계시고 한국 힙합을 깊게 이제 파고드는 깊게 디깅하는 구독자분들이 많아지는 걸 느끼니까 한국인이 만드는 힙합의 위상도 좀 덩달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텔팍이나 팔레이패스 같은 래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선전해줬으면 좋겠어. 미국 땅에서 사실 한국 힙합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뭔가 저는 칠하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아직도 좀 딱딱하고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바이브의 음악들을 미국에서는 그래도 잘 받아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한국계 래퍼들이 미국 시장에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